안녕하세요, 후쿨렐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머리를 완전 샥 위로 묶어서 여름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시원하게 머리 묶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올려 묶었어요. 여름맞이 쇼핑을 조금 하고 왔어요. 저번에 가방을 샀었던 것부터 이런 귀걸이 같은 하울들까지 전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켜봤으니까 자, 그럼 제가 어떤 제품을 샀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제품인데 안나루이다라는 브랜드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착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귀걸이랑 이런 목걸이 같은 주얼리들이었거든요. 이게 안나루이자라는 브랜드에서 저한테 협찬이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이런 귀걸이나 주얼리 같은 거가 들어와서 너무 신기했는데 바로 착용을 해볼게요. 짠! 이거 딱 하나 착용했다고 되게 여성스러워지는 그런 분위기가 완성이 되었어요. 살짝 캐주얼해 보이는 느낌이었는데 이거 하나 착용했다고 살짝 여성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실은 이 귀걸이랑 이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착용을 하고 나왔었잖아요. 왜냐면 제가 요새 여름이 되면서 이렇게 아토피가 생겨가지고 목에 그냥 목걸이나 그냥 귀걸이 같은 걸 착용을 하면 바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금이나 은 이런 걸로만 착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제품은 14K로 되어 있어서 아토피가 있는 저한테도 무리가 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약간 로맨틱하면서도 포인트가 딱 되는 느낌이라서 심플한 옷을 입어도 예쁘고 이런 캐주얼한 옷을 입어도 예쁘고 여성스러운 옷을 입어도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반지까지 착용을 했는데 볼드한 반지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보자마자 아 이건 내 거다 해가지고 바로 이것도 신청을 해서 받아왔습니다. 이것도 14K 골드라서 그냥 무리 없이 손에 탁 끼고 다니는데 아주 편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진주가 뚝 보이는 포인트가 되는 귀걸이뿐만 아니라 다른 귀걸이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귀에 딱 달라붙는 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굉장히 심플해서 알바 같은 거 갈 때나 아니면 좀 단아해 보이고 싶을 때 그럴 때 착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목걸이도 바꿔볼게요. 요 목걸이는 제가 이렇게 착용을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아, 목걸이 어디 거예요? 라고 많이 물어봐 주셨던 그런 제품이기도 한데 요 뒤에도 포인트인 게 이런 식으로 살짝 넓적한 라벨같이 되어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끝에다가 다를 수도 있는데 여기 중간 부분에다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뒷모습조차도 뒷모습을 대충 앞에서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뒷모습에서도 살짝 포인트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다시 앞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여기 이렇게 코인이 있고 여기 조그만한 큐빅이 있어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반짝반짝해서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이런 캐주얼한 옷에도 그냥 간단한 포인트로 심플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런 옷보다는 살짝 블라우스 같은 거랑 같이 입었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블라우스랑 입으면 이런 느낌으로 포인트가 살짝 되면서 예쁘게 착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나루이자에서 저한테 이렇게 주얼리들을 제공을 해주면서 프로모션을 같이 제공을 해줬는데 제 코드를 입력을 하면은 할인을 받아서 주얼리를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하단 더보기란에 제가 제 코드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들어가서 구매를 하시면 더 할인율이 높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 저한테도 이렇게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가지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아무튼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방들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건 산 지 조금 되긴 했는데 짠! 이런 식으로 생긴 거거든요. 카키색이라 지금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옷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이게 엄청 여름에 잘 사용하기 좋은 컬러인 것 같아요. 어디든 다 매치하기 편하고 제가 보면은 이렇게 스트랩이 되어 있어서 포인트도 되고 매는 부분 쪽에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사이즈는 이 정도 느낌이고 이런 사이즈가 큰 가방이 필요해서 구매를 하게 된 건데 벌써 좀 많이 사용을 해서 사용의 흔적이 살짝살짝씩 보이긴 한데
지퍼를 다듬인 이런 느낌이 유선 형태고 여기 앞부분에는 카드 같은 거 간단하게 넣고 다닐 수 있어서 되게 좋았었어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를 더 넣을 수 있는 조그만한 포켓이 있어서 여기다가 약간 지갑 같은 걸, 카드 지갑 같은 걸 넣고 다니면 돼서 잘 사용을 했고 아이패드 11인치 사이즈랑 거의 비슷해요. 이 정도 사이즈라서 도시락 같은 것도 넣고 옷 같은 것도 넣고 제가 가지고 다니는 이런 파우치 같은 것도 넣고 어프어프 파우치도 넣고 이번에 구매하게 된 어프어프 파우치 하나 더 넣고 이런 거 다 넣고 다녀도 될 만큼 사이즈가 넉넉해가지고 굉장히 요새 제일 많이 들고 다니고 있어요. 심지어 철생키스도 가격대가 저렴해가지고 대학생분들이나 사회초년생분들이 잘 들고 다니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짠! 이거는 저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스트랩이 되게 캐주얼하면서도 독특하게 나왔어요. 이런 홀더 같은 게 조금 다양한 모양으로 나와 있어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는 건데 지퍼를 달릴 수 있는 포켓이 들어있고 카드를 넣을 수 있는 함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다니기 되게 좋게 나왔어요. 제가 이런 스티치 디테일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매면 또 다른 느낌이라서 핸드백으로 되게 잘 들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이고 이것도 은근히 엄청 미니미 가방은 아니라서 이것저것 은근히 많이 들어가요. 이런 파우치 같은 것도 하나 들어가고 이런 생리대 파우치 같은 것도 하나 더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이것도 철생키스 가방인데 이것도 가격대가 되게 저렴하게 나왔거든요. 이거 크로스백으로도 멜 수 있고 스트랩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서 진짜 가성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아, 이렇게 제가 이번에 샀었던 하울을 아주 간단하게 끝냈는데 제가 이런 하울 영상은 처음 해봐가지고 그래도 이런 정보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켜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정리가 되어서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 수 있겠죠? 그럼 안녕!